시간을 빨리빨리 빼야 되는데. 자, 왼발 아까 기억나시죠? 한번 다시 본다면은,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안 좋은데. 여기서 이 발이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차도 상관없어요. 그냥 어차피 힘을 좀 써서 얘한테 좀 더 큰 충격을 주겠다 싶으면 얘가 이 느낌에서 조금 옆, 이 느낌에서 조금 옆쪽인 것 뿐이죠. 옆쪽으로 가면서 이 손이 문제예요. 손. 손을 처음에 잘 갖춰주세요. 우리 손이가 아예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어요. 살 수 있어. 지금 회전력을 아니까. 근데 처음 배우러 온 친구들은 몰라요. 처음부터 이런 폼을 갖춰줄 필요가 없죠. 얼굴 맞으면 축구하는 분이 옛날 부하이브랑 고대 때 무슨 왼주먹 싸움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. 그럴 때는 그 애들은 거의 녹아도 쉽고 그냥 이렇게 차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영상에서 봐도. 지금 힘을 잡아줘야 되니까. 힘을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서 발이 갈 때. 살짝 가져가주고. 가져가주는데 몸 많이 나가지 않게. 그래서 가면서 몸을 빼는 듯한 느낌? 그래서 거울 한번 보시면은, 이렇게 중심점은 여기 있는데, 중심점 한참 바깥에 네 번 있고, 그 밑으로 얘는 최대한 멀리 보내는 거죠. 멀리. 그렇게 쳐야 돼요. 수놓고 올라가세요. 안 될 것 같아? 여기서 이제 로우킥. 딱. 지금 정도는 발등이죠. 발등인데, 이 정도로 들어가면. 똑같은 꼭지점에서 골반만 확 집어넣으면은,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. 빵. 어차피 다음 세미나 내용 전체적으로 구비해내는 게 로켓 빼고 바꾸고 이게 전부 다 많아요. 할 게 되게. 지금 이제 할 것만 할 거니까. 다시 한 번, 이렇게 파워 형성이거든요. 근데 얘를 잡아놓고 다음에 찾아가면서 감감되는 거니까 얘가 나가서 다리가 탁 뒤틀어지면서 땅 끝에 힘을 딱 받는 순간 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니까 각각 세 번씩만 하게요. 예.